음,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재밌는 얘기니까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흥부 부부하고 이 놀부 부부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두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흥부하고 놀부를 앞으로 불러내서 흥부와 놀부야 듣거라 너희는 지금 너희 앞에 여기 똥통과 여기 꿀통이 있다. 너희는 어떤 통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각자 어느 통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놀부가 집사에게 하나님, 제가 꿀통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 그래 하는 수 없군. 그러면 놀부는 꿀통에 들어가고 흥부는 똥통에 들어가라. 들어갔다 나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놀부는 어디에 들어갔죠? 꿀통에 들어가고 흥부는 똥통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형제를 행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형제는 서로 마주서라. 그리고 상대의 몸을 깨끗하게 핥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놀부는 죽을상을 하면서 흥부의 몸, 흥부의 그 몸을 하, 핥았습니다. 이제 한참 후에 이제 아내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또이부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흥부 아내하고 놀부 아내 너희들은 각자 어느 통에 들어갔다 오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이 놀부 아내가 이렇게 딱 흥부의 예, 놀부의 눈치를 보니까 놀부가 빨리 어디로 들어가라고 해요. 빨리 빨리 저기 똥통으로 들어가라고. 똥통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부 아내가 이게 눈치를 보니까 이 차이 똥통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잽싸게 하나님 제가 똥통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그래. 그러면 한수 없지. 놀부 아내는 똥통에 들어갔다 오고 흥부 아내는 꿀통에 들어갔다 나와라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갔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흥부와 놀부는 각자의 아내 앞에 서라. 그리고 각자 아내의 몸을 핥아라. 네. 결국 흥부는 또 뭐를 할았죠 흥부가 꼴을 핥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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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가 꼴을 핥았고 놀, 놀부가 네, 똥통에 들어오는 아내의 네, 똥을 핥았습니다. 여러분, 어, 이재밌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어떠한 길을 계획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원서 16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만남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곳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끝에 있을 곳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사건 앞에서도 두려워하게 되고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가시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힘써서 성도의 기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인지 선택할 가운데 망설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그냥 어영부영 살기도 합니다. 그 때로는 어떤 때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먼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탁월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직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질의를 따라서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난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 어, 그,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단은 믿지 않는 가난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않으려는 그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믿음으로 동행할 사람을 찾는다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고린도우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이 성,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어, 대조가 됩니다. 의와 불법이 할수 없는 것처럼 서로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삶입니다. 헛된 신을 섬거나 삼거나, 어, 세상의 물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 사람들을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 현실에 짓눌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때로는 세상의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어떠한 시련, 고통, 어려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하면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제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한 사람이 이 법을 어기게 되면서 무려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긴 세월 동안 이제 앞을 못 보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앞을 못 보던 아내는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그리고 새 자녀들도 고아로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감옥 앞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쓸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라고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에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버년이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희생은 컸지만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내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외적인 희생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육체적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종이 가로대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씀, 어, 이야기합니다. 그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리고 대리로 돌아가지 말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결, 어, 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좀 난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단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러한 남자와 어떻게 결혼하려고 자신의 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아들을 위한 심으로 얻지 못할 만한 못할 만정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이생이 따르고 때로는 세상의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할 때도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느냐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겨우 아슬아슬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이 땅에서 있게 되는 어떠한 희생이나 어떠한 상실의 아픔이나 그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강조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장에 나타난 결과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복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초청자 명단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초청하지만 그 가운데 겪게 되는 상실감도 있고 절망도 있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상황들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께를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그것을 이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조급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또한 계획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당지금 당장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희생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고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최고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자녀 아니십니까? 혹시 내 가정? 혹시 돈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대 종교는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의 가장 최대 종교. 기독교, 네. 아멘. <laughs>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대학 어, 불, 불교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뭐냐면 대학교라고 합니다. 대학교 입시를 향한 그 헌신 투자를 보면 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가장 최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3을 신령한 존재라고 하죠. 이제 수험생이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수험생을 신령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고3 앞에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TV로 함부로 켜서는 안 됩니다. 태가는 아버지조차 조용하게 현관문을 열고 살짝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3이 나 공부해,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모든 것에서 열애가 됩니다. 명절 인사 안 가도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팔순잔치 칠순잔치 뭐 예외입니다. 심지어 예배조차 예외입니다. 대학교가 종교의 경제에 들어갔다는 그러한 우습게 소리가 들리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습게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귀, 교,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도 자기 자식이 좋은 제약에 들어가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들을 깨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가장 큰 유혹이 또한 어, 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가 최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함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여정, 하나님 없는 목표,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될 것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이끌어주고 자신을 붙잡아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어떠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불도의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신의 종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여기에 보면 아 지금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 어,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비 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앞서서 행하시며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장차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들, 예측하지 못한 사고들, 또 굳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겪게 되는 그러한 배신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는 크게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가 누구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누군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고 참되시고 능력이 많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과 헛된 기대를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걸음을 이끌어 달라고 구하시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역경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회복 예배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또 먼저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요, 세상적인 기준 눈앞의 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때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